찬송가 94장 찾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찾아가시겠습니다.
Thank you.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오늘은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고한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함께 송축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주시니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늘 가운데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알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가능하며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도 마음에 품으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삶이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세우신 미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정의와 긍휼이 하수와같이 흘러가게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위정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정말 전파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의료사학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COVID-19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병원 수고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과 또 병원 우리 진료자 또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신선한 바람과 같이
Senin yoksa yönelik approach işe COVID-19'ların kararlarından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 전심으로 나갈 때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믿음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동일하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질문도 하시고, 또 우리 바울에 관한, 또 베드로에 관한 하나님의 또 주시는 은혜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10시, 주일날 오후 4시에 어린 예배 다 끝난 뒤에 우리가 승콜로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집회인데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손상원 목사님께서는 제가 아는 한, 그리고 또 많은 분이 동의하는데, 한국분으로서 바울 신약에서는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The best.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가장 바울 신약으로 뛰어난 분이시고,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실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주고 광고에는 없습니다. 교회 빌딩에 관한 중요한 발표가 목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 통해서 좀 링크를 받으시고, 우리 목요일날 8시에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온라인으로 교회에 관한 상의를 좀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노티스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목요일 8시 시간을 리서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제가 몇 군데 셀렉트에서 적어놨는데, 사실은 8장, 9장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하지만 8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9장 17절, 19절을 교독하고 9장 26절부터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복잡하죠? 알려드리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녀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